우리나라에서 직장인이 혼자 산다고 하면 원룸에서 자취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싱가포르에서 혼자 원룸에 살려면 월세가 얼마 드는지 아세요? 최소 2,000불. 2,0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0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최소 금액이어서 160에서 200만 원 정도를 예산으로 잡아야지 혼자 살수 있어요. 아니, 월세를 200만 원씩 주기에는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혼자 와서 생활하는 직장인 친구들 보면 보통은 방 하나 렌트해서 살아요. 방 하나 렌트비는 얼마 드냐? 한 700불에서 1000불 정도. 거의 그 사이에서 친구들이 많이 생활을 해요. 그래서 방 렌트, 화장실, 거실, 주방, 다른 사람들이랑 다 같이 쉐어하고, 방한 칸만 딱 혼자 쓰는 커먼룸은 700불에서 1000불 정도 예산을 잡으면 되고, 방 안에 화장실이 있는 마스터룸도 있어요. 마스터룸 렌트도 많이 하는데, 마스터룸은 보통 1000불에서 1500불 정도 그 사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보통 1200불 그 정도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1000불에 마스터룸에 사는 거는 정말 흔한 경우가 아닌데, 제가 그거 해냈습니다. 거의 새로 지은 아파트 마스터룸이 1000불로 나온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가야겠다, 여기다 해가지고 바로 이사를 왔고요. 싱가포르에 주택도 있지만 보통의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요. 아파트는 수영장이랑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콘도 아파트 단지, 혹은 싱가포르 정부에서 지은 대부분의 싱가포리언들이 사는 HDB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HDB도 새로 지은 HDB는 굉장히 깔끔하고 좋아서 저는 HDB에 사는 거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 깔끔한 집도 HDB예요. 그러면 집을 어떻게 구하냐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 처음에 한국 분들이 오셨을 때는 한국 교민 사이트를 많이 봐요. 한국촌이나 코다시 또 요즘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살다 보면은 한국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집들이 참 한정적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한국 사이트에서만 의존을 했는데, 이제는 한 3년쯤 살다 보니까 로컬 사이트에도 눈이 띄어가지고 로컬 사이트에서 봤거든요. 아이프로퍼티, 프로퍼티 그룹, 요즘은 또 카로셀에서도 부동산을 볼수 있는 칸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프로퍼티 그룹이 제일 이용하기 편리했어요. 바로바로 문의할 수 있어가지고. 집 구할 때 이제 여기가 싱가포르구나 문화 충격을 느낄 수가 있는 게, 프로퍼티 그룹 그 앱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봐요. 보면 제가 마음에 드는 방을 바로 그 부동산 에이전시한테 연락을 해서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뭐라고 답장이 오냐면, 이름, 성별, 국적, 하는 일, 비자 뭐 가지고 있는지까지 이런 세세한 개인 정보를 미리 물어봐요. 그거를 보면서 처음에는 좀 되게 놀랬거든요. 어떻게 다짜고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근데 그만큼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같이 이 작은 도시 국가에 살다 보니까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는 보증금이 한 달치 월세인 경우가 많아서 우리나라처럼 목돈을 가지고 있어야 방을 구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월세가 매우 비싸다는 점. 이번에 마스터룸 와서 제가 1000불 정도 집값을 내게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커먼룸에 살 때도 이 바로 직전에 살았던 집이 월세가 900불짜리였어요. 근데 제가 협의를 해가지고 800 몇십 불로 집값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한 100불 정도 더 내고 화장실 혼자 쓰는 마스터룸에 살게 된 거여서, 네, 그렇게 위안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보면 이것도 진짜 너무 큰 돈이에요. 이방 하나 사는데 월세 1000불. 이 물가에 익숙해지는 제 자신이 더 무서워요, 저는. 자꾸 경계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1000불 하면 너무 비싸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보지도 않았었는데, 살다 보니까 어차피 뭐 8, 900불 내느니 좀만 덜 쓰고 100불 더 내서 편한 데 살자, 이렇게 됐거든요. 가끔 추울 때 입는 긴팔. 수면 양말.
저도 서울에서 하숙하고 자취를 해봤어가지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집 알아봤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월세 80만 원이면 솔직히 원룸에는 살수 있는 것 같아요. 동네가 어디가 됐든 서울 안에서. 근데 싱가포르에서는 80만 원에 전부 다 혼자 쓰는 그런 공간은 완전 무리고, 그나마 진짜 저렴하게 구해가지고 화장실 혼자 쓰는 마스터룸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아, 근데 이것도 되게 신나요. 꿈에만 그리던 이런 마스터룸을 제가 싱가포르 온지 3년 만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근데 요즘 재택근무하죠? 여행 못 가죠? 한국에 휴가도 못 가죠? 집에 있는 시간이 비약적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밖에서 쓸 100불 정도의 돈을 집에서 투자했다는 자꾸 이렇게 합리화를 하고 있어요. 맥주를 좀덜 마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사는 집을 조금 공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만 보고도 사람들이 어딘지 다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공개는 안 하는 걸로 조금 부분 이렇게 영상에는 나오겠지만 전체적으로 뷰잉은 이번 영상에서 없습니다. 벽장 하나에 싱글베드 침대 그리고 테이블 하나 이렇게 있는 게 다고요. 평소는 한 3평은 너무 작고 한 5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싱가포르에 처음 와서 집 구하느라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